네, 성공 투자로 가는 길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한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던 중요 포인트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특별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을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온라인에서 유튜브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실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과 종목도 꼭 집어서 여러분들과 10시까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도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시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장중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실전 매매할 수 있는 상반기 베스트 투자 전문가 서동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7월 3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장중 최고가 기준은 20만 8,500원, 그래서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제 이 4차 목표가가 25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으로 제가 아까 장중에 긴급히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로봇주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방송을 할 때 1차 목표가가 15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 18만 원, 21만 원 계속 이렇게 1, 2, 3차가 넘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그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대장주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대장주를 제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만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혹시 대장주를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장주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른 것들도 공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월 달에 그리고 4월 초에 고점 찍고 장기간에 걸친 횡보. 1차적으로는요. 여기서 1차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딩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흔들리니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말씀드렸던 이 라인들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나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본격적으로 편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번의 기회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줬으니까 종가 따라잡기를 하든 그 다음날 매수를 하든 이러한 매수의 포인트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눌림목 주고 흔들릴 때 해야 된다. 왜? 계속 이격이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소 두 칸 이상 벌어지는 것들은 탄력 잡으면서 가기보다는 장중에 계속 흔들어대면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협동 산업 뭐 산업 삼성전자의 그런 지분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 또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웨어러블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의 토탈 패션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또 보셨던 SBB테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8월 14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47.9%의 오늘 장중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차 목표가 58,000원, 2차 목표가 68,000원까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는데 곧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잘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3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74,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요. SBB테크는
감속기 부분에서의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1위 업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압축돼서 슬림화돼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3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 상태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파란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파란 다이아로도 바뀌었으니까 이 3월 말 이후에는 이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도 급감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까지 본다라면은 삼중 바닥이라고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보시다가 이러한 첫 번째 자리에서는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보초병 보내고 입질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홀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때 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쪽의 라인들의 저점들이 잘 유지가 되느냐를 보셔야 되죠. 이것만 지지가 돼준다면 굳이 쫓아가서 매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8월 달에 험하게 그냥 흔들렸던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크게 실리지도 않고 한산한 거래에서는 매매를 자제하라. 매수나 매도도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나서 다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파란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로 바뀌었고 다이아도 파란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합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8월 말에 다시 나타났다. 매수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인보우가 쉽게 안 죽고 버티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연출됐고 얘 역시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직전의 고점대를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강하게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주가가 단기 시그널선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어때요? 3월 달에 이 고점 9만 원을 갔던 자리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들까지 바로 가겠습니까? 출렁출렁하면서 다시 가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던 7만 4천 원까지의 순항을 잘 해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로봇스타가 과거에는 로봇스타가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였었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LG전자의 일대 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기관이나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이었지만 그 주도 자리를 시대가 바뀌면서 레인보우로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탄력도는 떨어집니다만은 이것도 8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바로 30%의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횡보하는 모습들. 그래서 4만 원 목표가 가볍게 달성하고 여러분들 고가 기준으로는 30%.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이 시간을 통해서 4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종목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 협동 로봇 쪽에서 LG전자가 일대 주주라는 거. LG그룹의 말하자면 자회사나 마찬가지다. 이런 개념 속에서 또 따로 나름대로의 로봇 관련 중에서도 특화가 돼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종목 역시 3월 달에 이러한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점의 자리가 거의 5만 원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도 급격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횡보해 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여기서 파란 다이아로 전환된 여기서 1차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이 자리를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 9월 달에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윗골이 달린 양봉이지만은 저점은 높여줬죠. 그리고 삼합이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었고 조금 빠르니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도 되고 여기서 꺾이고 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충분히 잡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도지형 바로 요 이쪽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SB테크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렇다면은 이 로봇스타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지금 노란톡에서 매직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잘 쓰시는 고수분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저와 함께 또 대화를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들 다 받아가고 계십니다. 단순한 그러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무료 공개 톡방이 아닙니다. 공부하시고 또 전략도 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종목도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솔루션을 무료 체험할 수 있게 다운도 받아가시면서 직접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링크 받아보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동구의 매직타임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진단 그리고 오후장 공략주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뵙더라도 반갑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데일리온 올해 2023년도 상반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부터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과 매직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전적인 매매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송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하단 밑에 나가시죠?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내일 아침 8시에 링크 전송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는 로봇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뭐하는 회사야라는 얘기가 뭐 지난주부터 갑자기 불거졌죠. 언론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면 우린 재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께 5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도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연말까지도 좋고 내년까지도 좋고 일정하게는 파킹에 두고 쭉 끌고 가십시오. 10만 원 절대 안 깨집니다. 여러분들 모아 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니 5월 달에 얘기한 종목이 뭐 지금도 있을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방송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주일 한두 달 30%, 40%, 50% 수익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이 6월, 7월, 8월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100% 이상의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제 잠깐 사서 하시는 분들은 1, 2% 팔고 나가시는 거고 아니면 10% 고점에서 물리시는 거고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매직 솔루션이 여러분들 단타라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하고도 정확하게 자율주행이라는 섹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119,700원, 12만 원 이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였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다 달성이 되는 이러한 어떠한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오토에버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5월 달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지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거래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실려주고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로 잡혔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5% 10%밖에 매수가 안 됐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5% 10% 더 추가해서 비중 20%까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여기서 나를 한 늘린 거 5% 10%는 또 익실을 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또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흔들리지만 이 흔들리는 것은 아주 미세한 선밖에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8월 말경부터 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해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캔들과 같이 놓고 보셔도 되죠. 매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캔들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세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밀리면 저점 매수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고점 매도 일부 하시는 거고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확실하게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과 캔들이 붙어있는 자리 거래까지 실려준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흘러내릴 땐 그냥 관망하는 거고 아주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까를 고민하시잖아요. 그냥 한눈에 이걸 딱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될 때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율주행에서 또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8월 말에 여러분들하고 적확한 타이밍에 이때 지금 이 텔레칩스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늘어진 시간이 있었나요? 뭐 한 달여 만에 46% 수익 급등.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 구간에서 방송을 하면서 8월 30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이 매수가 최고가 오늘 기준 35,000원까지 과감하게 목표 수익률을 더 높여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다 매수 타이밍이 1차 있었고 8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대 완벽하게 하락을 이제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 전에 여기서 어설프게 잡아서 잠깐 올라갔다가 하락했으면 여러분들 고생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일부는 여러분들 뭐 여기서부터 뭐 추천을 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했다. 아니면 여기서 했다. 여기서 했어도 뭐 고점 대비 올라가. 근데 이미 벌써 여러분들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급락이 연출이 됐었다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승의 추세로 잡아준 종목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캔들과 같이 보니까 여러분들 더 명확하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고점 대비한다면 23,000원입니다. 23,000원 또 여기 23,000원 돌파했으니까 아 직전 고점 돌파했네요. 또 물려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이 18,000원까지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3,000원에서 21,000원, 2,000원만 가도 여러분들 벌벌벌 떠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올라가고 나니까 자 봤죠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언제 추천했습니다. 방송에서 다 그러고 떠들고 앉아 있다고요. 제가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들. 8월 30일 날 한 거 아니에요. 8월 30일 날 여기 이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기서 제대로 수익을 여기서도 주고 오늘 이렇게 갔죠.
여기서 3만 원 넘어가니까 이거 더 간다라고 쫓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여기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더라도 매수는 방지할 수가 있죠. 왜요? 여기 다이아와 여기 고점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칸이 뭡니까? 네 칸 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두 칸 이상만 벌어져도 신규 매수는 중단하십시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는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급등했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익 매물 소화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있다가 다시 고점 돌파로 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늘어지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텔레칩스도 자율주행에서는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라도 제대로 종목을 보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에 걸쳐서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장중에 이 매직 솔루션을 보는 방법, 종목을 찾고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서 클릭하시고 또 1차적으로 다운받으셔서 아직도 다운 안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일주일 무료 체험도 하시고 내일 같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장중방송에서 전략과 종목들 어떻게 또 공략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 입장하셔서 내일 아침에 자동으로 접속만 하시면 링크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여러분들 30분까지는 월화수목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열리는 날은 매일같이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특별히 장중에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거. 투코스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들 매직솔루션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공략할 종목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8시부터 장중 10시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오늘 시장 이렇게 흔들리고 밀리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전략과 그리고 또 매직 솔루션에 대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종목별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유진테크라는 종목이 삼합이 이루어진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을 이러한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 1차 매도는 이런 가격대에 하시는 겁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도 매직솔루션으로 제가 직접 진단을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이델리온 베스트 전문가 서동구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금요일 날까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전략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종목도 같이 검토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도 바로 링크 받아보시면서 같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특징적인 모습들을 잡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었죠. 먼 시간 같지만 뭐 여러분들 6월 20일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 반여 만에 70%가 넘는 이러한 고점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차 목표가 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3만 2,400 원을 고점으로 8월 9일 이후부터 시장은 조정에 또 이 종목 역시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가 기준으로 71% 또 4차 목표가 감안했을 때 85%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수익은 잘 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물론 뭐 매수도 잘해야 되지만 아,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코스메카 가지고는요. 매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제일 강조드리지만 상승 추세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가 되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주가의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우상향 되는 이러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놓으셔야 돼요. 그걸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매직 솔루션에서의 다이아몬드의 색깔과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다음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갑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놓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래야만 중간에 내가 음봉이 나오든 뭐 좀 흔들려도 이게 복구가 되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수익률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같은 저렇게 70%가 넘는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대응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그나마 이 종목은 하방이라도 이렇게 잡고 있죠. 제한된 하락, 제한된 주가의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견딜만은 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러한 선이 지나가고 있는 빨간 시그널과 다이아가 캔들까지 뭉쳐지고 있을 때가 매수의 시점이죠. 이 종목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이익 실현도 하셨고 했으니까 매도의 관점을 보면 그런 다음에 이격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시점과 파란 시그널 여기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과 파란 시그널에 나올 땐 1차, 2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매도의 이익 실현 또는 매수는 유보 거기에 이렇게 파란 선 내지는 다이아까지 연출이 되는 시점이라면은 전량 매도 여기 구간도 그나마라도 빨간 선이 나오다가 올라왔는데 다시 파란 선 파란 시그널로 됐으니까 이 시점은 다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캔들하고 똑같이 모습이죠. 이러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점상각각 간 걸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샀다 그러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관찰하고 있다가 6월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 잘 완성이 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 그리고 흔들려도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격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숨고르기 하니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가능하고 목표가를 계속 올려드렸던 겁니다. 다소 흔들리더라도 또 한 번의 목표가가 나왔고 여기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자리니까 시그널이 파랗게 바뀌면서 여기서 또다시 파란 다이아로 파란 선으로 바뀌었다 매도하는 자리고 여기서 대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캔들의 모습도 작고 파란 다이아 시그널 빨간 선 계속 교차가 되죠. 변동성 구간이죠. 이러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굳이 난 뭐 수익 날 게 별로 없다. 매매 안 하겠다. 또는 과감하게 매도하는 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큰 상승의 추세는 마무리됐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의 추스리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가 이제 다시 실리는 시점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때 다시 또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음
종목을 보는 이런 에이블 CNC 같은 종목이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메카 코리아와 에이블 CNC가 나름대로 가격 갭을 어느 정도 메꿔준 거거든요. 그러면 에이블 CNC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8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고가 기준 31%, 오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2차 목표가 이제 12,500원. 여기까지 가면 60%의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가격대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가입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이 기회비용, 내 자산 다 손실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부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까? 주가가 반대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는 이 모습은 바로 다이아가 어떠한 위치로, 파란 다이아에서 매매는 아니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여기서 빨간 시그널 나왔네요. 파란 다이아 속에서 큰 흐름이 누르고 있는데 빨간 시그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도의 반등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매도. 여기서 뭔가 빨간 다이아 나오고 거래도 실려주고 시그널 계속 유지되네요? 매수. 이격이 좀 벌어졌네요? 매도. 여기 좀 선으로 다시 바뀌고 흔들흔들 하는데 일부 매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맥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라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캔들하고 같이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하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양봉들이 나와요. 이건 매도의 양봉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올라오는데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눌림목이라는 자리고 매수의 자리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둘겨 맞는 거고 횡보 조정 이후에 다시 가고 지금 이제 이격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오버슈팅이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은 매도고 매수는 기다렸다가 이격이 좁히는 과정 9,500원 내외 그 이하 자리에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고 이 고점을 잘 돌파하느냐 이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일 아침 8시에도 오전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진단 그리고 오후장 공략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놓이십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말씀드리면서 당황할 필요 없고 쫄지 마세요. 어저께 같은 날 여러분들 하락하는 과정에도 제가 반도체 쪽에서 유진테크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공략해드렸잖아요. 노란토 입장을 하시면 내일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전에 여러분들 추석 보너스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 오늘은 제가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뭐 쫓아갔습니까? AP위성 드렸잖아요.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략과 또 추천 종목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드리고 또 매직 솔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고 매수와 매도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실전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 지나간 것 같고 제가 수익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것들을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과 온라인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매직 솔루션을 무료로 일주일 동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노란톡 입장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되고요. 이델리온의 상반기 수익률 부분 베스트 수상자 서동구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제가 좀 독특하게 하죠. 월요일 날에는 로봇 관련주들, 또 화요일에는 자율주행, 수요일에는 화장품 관련주. 오늘은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사이클이 있죠. 다음 주에는 아마 자동차 쪽에서 부품 쪽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움직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종목이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펨트론을 제가 5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추천드리자마자 급등을 해서 5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또 다시 원위치 거의 되다시피 해서 다시 또 공략을 해서 만약에 그때부터 못 팔고 계속 떠라도 110%의 이러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제가 5월 24일 날 말씀드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을 4시부터 하던 시간이었으니까 다음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목표가들을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략할 만한 그 시점들, 이 종목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방송 당시에 화면에 캡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될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다음 날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12,500원, 600원에. 여러분들 5월 25일 날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고점 기준으로 110%의 수익률이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리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홀딩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흘러내렸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는 유보하고 여기서 내가 매도를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얼마든지 다시 매수의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기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었죠. 아무리 내가 이 종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모습들이 되고 파란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양봉이 나오더라도 또는 시그널이 빨간 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하락의 어떤 트렌드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5월 초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잠깐 올라갔다가 밀리더라도 이러한 시점에서 공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아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다시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갖고 가볼까? 그랬더니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해줬죠. 그러면서 여기서 음봉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란 시그널, 파란 다이아만 제대로 아셔도 전환이 됐구나. 그럼 난 여기서 매도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2,000원, 18,000원, 12,000원에서 매수한 거 18,0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당분간은 보지 않고 있다가, 아, 이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 직전에 오히려 이 고점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으로 지지가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이아가 전환이 됐네. 아직은 약하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여기서만 또 가져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매직 솔루션은요,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의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많은 이 매직 솔루션으로 매직을 느끼고 계신 분들의 조언도 들어가시면서
저의 또 원포인트 레슨도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란톡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공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아직도 이 시장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주도 종목입니다. 6월 20일, 6월 14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고가 기준으로 13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펜트론과는 달리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패턴을 보여줍니까? 아직도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고 급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대로 된 1차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또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약한 종목이었다면 어떻겠어요? 벌써 파란 다이아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대주주가 매수를 했든 아니면 향후 HBM과 관련된 매출 신장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세력이 없거나 이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같이 캔들하고 놓고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빵 하고 횡보했다가 빵 하고 급등, 횡보, 급등, 횡보.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러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이것만 노리십니까? 이것만 노리시면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그거는 집중해서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될 때 하시면 되고 없으시거나 비중 적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들 여러분들 흔들릴 때 저점에서 매수해 나가는 그 시그널을 뭐예요? 바로 매직 솔루션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지지부진하잖아요. 이렇게 횡보해 주니까. 그럼 조금 조금씩 모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내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만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들께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진행을 하면서 오늘의 전략과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AP위성 얼마까지 갈지 한번 우리 잘 지켜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 또 우리 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에 핫하게 움직였던 베스트5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기법 공략주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수아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 공략주를 보더라도 뭐 반도체나 로봇,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자, 다섯 종목 다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앞서 강의 시간 때 봤던 종목들을 조금 제외하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사실 어저께도 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자, 1, 2, 3 오늘까지 빠지면 3일째 빠집니다. 그러면은 내일 빠르면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3일째 빠지는 거였으니까 네. 오후장이나 아니면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지난 11일부터 12, 13일 그리고 오늘 이제 14일이죠. 여기서 이제 이격을 완벽하게 다 좁혀놓고 반등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가 대장이니까 이걸 또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사실은 지난번 구간에서 이 24만 2천 원이 일순간의 고점인 자리 25만 원을 제가 4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는데요. 이 흐름들 속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3일 동안에 걸친 하락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격이 벌어졌던 것을 좁히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간에서 하방을 잡아주었던 자리가 18만 원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1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는구나. 그리고 대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물론 힘이 있다면 직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러 그냥 그대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조금 좁게 본다라면은 22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 이렇게 어떤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맞았으니까 더 가기 위해서라도 좀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보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롤링의 개념.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추세를 잡고 여러분들이 급등해 줄 때는 홀딩에 나가면 되는 거고 이러한 변동성이 연출된 자리들은 이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병행하면서 19만 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가 됐다, 뭐 21만, 1, 2만 원 근처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한다. 뭐 이렇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자리. 그리고 쉬었다가 25만 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때는 또 여러분들 홀딩하시면서 다음 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롤링의 관점으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확인해봐야겠죠? 네, 텔레칩스도 이게 지금 지난 그 8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월 30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얌전하게 있다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네. 고점 직무, 블루오프 현상이다. 이런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얌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잘 움직이던 주식이 갑자기 전날 흔들어댔고 그 다음날 이걸 돌파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제 오히려 원위치 다시 해놓고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결국 3차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 다음을 향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 홀딩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 에이블 CNC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직전 고점 돌파를 이렇게 거래도 없는데 지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이쁜 모습이죠. 다만 이제 오늘하고 내일 정도 되면은 이격이 이제 좀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홀딩하시면서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주간 핫5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